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스쿼시를 만들고 있어요. 스쿼시. 제 친구가 줬어요. 하고 이것도 제 친구가 줬고요. 이건 좀 많이 까졌죠? 이건 새로 받은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스쿼시. 와플 모양이 예뻐요. 하지만 냄새랑 이거 천천히 먹는 건 얘가 더 좋아요. 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께 하나님은 버리내실 거예요. 앞으로 몇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잠시만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응? 여기 앞부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세벨. 응?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부분만 읽으면 돼요. 이거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왕을 피해 숨어라. 어디로 갈까?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리 시냇가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의 음식을 보내셨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드렸어요.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그릇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곡식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사브릿밭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엘리야는 사르밭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성문을 들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의 땜감을 듣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마신 물좀 주시겠어요? 그 과부가 마신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빵도 좀 갖다 주세요. 네, 에어컨 켜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었거든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항아리에 우리 가족과 겨우 한번 먹을 수 있는 밀가루밖에 없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먼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세요.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로 엘리야와 여자와 그 아들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했어요. 엘리야도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 열왕기하 4장. 제발 이 길로 지나가실 때는 저희 집에 꼭 들려주세요. 엘리야가 수넴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의 한 사는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엘리사님은 하느님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야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넴 여자와 남편은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더군다나 엘리사는 수넴 여인 부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엘리사처럼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 깜짝 놀랄 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려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었어요. 등잔불이 방 안에 비추고 있었어요. 원래 램프는 없지만 여기 램프로 나와 있네요. 엘리사님 위에 만들었어요. 이곳에 지나가실 때마다 이곳에 들렸다 가세요. 엘리사는 방 안을 보자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방은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저를 위한 방에 좋은 물건들을 주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수넴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돕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난 나만.
열기 하 5장. 시리아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아만의 장군은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집에 종인 조그만한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했어요. 말과 전치를 몰아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어요. 엘리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어? 이 엘리 뭐야? 엘리사? 이 엘리사랑 이 심부름하는 엘리사, 이 엘리사 엄청 닮았는데 엘리사 아니에요? 시리아에서 최고의 장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엘리사에 대해 나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서 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을 대어주지도 않네? 우리나라에도 강은 많단 말이야. 나만이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더 틀었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려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묘곡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은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나아만의 병이 나았어요. 여기 아까 제그 사람 아니라고 했나?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진 나만 장군은 하늘을 날듯 기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끝.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만졌냐면 이걸 만졌어요. 스쿠이시 계속 뭔가 스쿠이시는 기분이 좋잖아요, 만질수록. 하고 이 스쿠이시는 엄청 특이해요. 이런 게막 붙여져 있어가지고 이쪽은 까칠까칠하고 이쪽은 엄청 부드러워요. 까칠 부드럽다. 이거는 완전 부드러워요. 이거 뭔가 밀가루 막 뚝뚝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렇게 꽉 누르면 뭔가 밀가루 같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도예요. 이거 제가 아끼는 스쿠이시들이에요. 사실 스쿠이시가 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안 가봐가지고 한국에 많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뭐 부족한 점이나 뭐 좋은 점 그런 것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댓글로 뭘 많이 남겨주시길 바래요.
하고 이걸 읽고 뭘 깨달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